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가 유럽에서 일으킨 기적이라고 나와 있고, 제일 위에 켈리 최애가 썼고요. 다산북스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뒷면을 보면 실패하지 안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흔이 넘어서 이제 10억의 빚더미에서 벗어나서 7년 만에 연매출 5천억 원의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써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파리의 상황에서 나오고, 작가가 이제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과연 커피값을 누가 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17쪽에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다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기를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배짱을 심어준 게 가난이었다. 가난이라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구나 첫 사업에서 사장은 처음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처음으로 이제 그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업 실패는 사장의 잘못이다. 그렇죠? 이 사장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리고 차곡차곡 쌓지 않은 성공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것은 한 번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또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업가에게 희망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한 칸만 더 내려갈 용기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눈과 발로 2년 동안 뛰면서 사업에 공부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업이 실패하고도 다시 사업에 도전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에 학위를 딴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써먹어야지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 또 2년간 마트 직원보다 더 자주 마트로 출근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단한 노력이 없이 되진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저자도 이렇게 이제 성공한 위치에서 이렇게 다시 책을 썼지만, 이 책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 피와 땀, 이런 것들의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을 하든 행복이 일순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가족의 얼굴 볼 시간조차 없는 사업가는 되기 싫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없어도 타격이 없는 회사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또 커질수록 검소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연매출 5천억 회사를 만들고도 이코노미석을 고집하는 이유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렇게 막 크게 쓰면 다른 직원들도 크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면 도전해볼 이유로 충분하다. 또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내 삶은 기적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며 막막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진다고까지 하는데,
나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렘을 감출 수가 없다. 그만큼 매일매일 미래의 기적과 만나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도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진심을 다해 도움을 청해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을 저도 이제 쭉 읽독을 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마음에 와닿는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저자는 그 경기에 영향을 덜 받고 요식업 중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미 성공한 사업의 사례를 종합해 보니까 김밥, 삼각김밥, 초밥 등의 메뉴가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특히 초밥은 내가 또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에 짧게나마 초밥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삼각김밥, 초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도시락의 사업으로 이제 발을 들여서 정말 세계적인 어떤 성공한 CEO가 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책은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자, 이상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